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한복. 네. 한복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네. 한복 CG로 좀 안 될까요? 아, 저 좀 입혀주세요. 아니, 원래... 저는 네, 한복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예쁜 거예요. 어. 저는 평소에도 좀 입고 다니고 싶다. 요즘에 또 한복이 워낙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한복에 입을 때 이렇게 머리 장신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느낌 드세요? 한복이요? 전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좀 그렇긴 하죠. 그쵸? 여자들 한복은 특히나 더 불편하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치마가 길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 한복을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많이 입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많이 빌려준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런... 입장료가 공짜래요. 한복을 맞아요. 입으면. 네,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한복을 입고 뭐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이런데 좀 한복을 평소에 입을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가끔 들기도 해요. 그쵸. 근데 워낙에 또 요즘에 중국에서 많이 우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복이 또 자기네 옷이라고 또 막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예전에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뭐 이제 중국에서도 한국을 소개하는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 소개란에 한국의 옷에서 한복을 올리거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네네. 한국, 한복이 한국 것이라는 거를. 그치. 같은 한시잖아. 근데 작년 한 여름쯤부터 갑자기 요 얘기가 한복이 자기들 것이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마, 그게 그 BTS라든가 블랙핑크가 왜 한복 입고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신동북공정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요 한복을 우리 걸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더 히트를 하겠구나.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약간 미는 것도 있고 네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바람들을 만들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남의 걸 가지고 그러게요. 그 이렇게 자꾸 중국에서도 한국이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우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는 한국의 한복의 날이 있어요. 10월 21일 해가지고 한복의 날이 있어요. 이게 1996년부터 정부가 지정해서 진짜?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10월 21일. 이게 되게 오래됐음에도 이런 날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공휴일로 만들어야 돼요. 공휴일로?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쉬어야 한복을 입고 쉬어야 네. 그걸 쉬어야 그날을 네. 그래야지 기억을 하죠. 그쵸. 우리가 기억도 하고 사람들도 다, 중국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맞아. 아니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래요. 사실 96년에 제정돼서 한복의 날을 앞뒤로 맞춰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패션쇼도 많이 했고요. 오. 한국에서도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모아서 패션쇼, 한복 패션쇼를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한복 패션쇼에 강부자 선생님하고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전혀 저는 처음 들었어요. 10월 21일이 한복의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네, 네.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한복을 볼 일도 없고 입을 맞아요. 일도 없고. 그나마 네. 이제 동양인들이 많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뭐 음력설 행사라든지 이럴 때 그렇죠. 한복 행사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도 이 한복을 좀 접할 경우도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한복의 날을 해외 최초로 제정을 공식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 네. 뉴저지에서. 뉴저지에서요. 뉴저지 한 타운이죠. 그 뉴저지 테너플라이. 뉴저지 전체가 뉴저지 주정부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테너플라이 시에서 네. 이제 제정을 했는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네. 곳이죠. 네네. 테너플라이. 이거를 이렇게 한복의 날로 이끈 그 주역이 고등학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차세대 그 이사회라고 불리는 네? 네, 차세대 그 단체가 있죠.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굉장히 뉴저지에서 뭐 한인 관련된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하고 뭐 좋은 일들을 하는 우리 학생들인데 여기 이 학생들이 이 중국에서 요즘에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데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복의 날을 좀 제정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편지를 좀 보내보자. 그래서 지역사회 정치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테너플라이 시장 예. 네, 시장님이 오케이 너네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날을 10월, 그러니까, 10월 21일 똑같이 그러니까 테너플라이 타운은 10월 네. 21일을 네. 한국의 날로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미국의 한 타운이 그러니까요 특정 날을 한국 한복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해주는 네, 거는 정말 대단한 네, 일이에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똑같이 한국도 10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0월 21일로 하고 특이한 것은 이제 한국의 정식 그 옷이잖아요. 그쵸? 전통 의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리안.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앞에 정식 명칭에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복은 한국 것이다 네. 라는 걸 딱 그렇죠. 명시를 한 거네요. 네. 한복은 그냥 고유 이름 그대로 한복. 아, 네. 한복이라 코리안 네네. 뭐 트레디셔널 그렇게 하지 뭐 않고, 않고. 네. 코리안 한복 코리안 네. 한복 데이. 데이. 네. 코리안 한복 데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네요. 특히 의미가 해외이기 있죠. 때문에. 그럼요. 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뭐 중국 사람들도 아, 그렇지.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한복은 한국 건데. 그렇죠. 네, 너무나 명확하게 한국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테너플라이 시장이 그날 보니까 막 한복을 직접 입었더라고요. 맞아요. 갓 쓰고. 갓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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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이게 갓도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게 왜 왜 그러냐면 네. 갓이 그 킹덤 그 드라마 네네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외국 사람들이 반응이 처음에 뭐였냐면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네. 한국은 옛날에는 다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뭐를 썼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극 보면 남자들이 다 뭘 쓰고 있죠. 머리. 다 쓰고 있죠. 네. 네. 뭐가 됐든 네. 그게 뭐 사과 뭐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네. 외국 사람들은 눈에는 오 되게 한국은 특이하다. 항상 머리에 뭘 쓴다. 이런 게 되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갓이 그랬고 유명해져가지고 네. 아마존에서 막 팔리고. 네. 아마존에 가면 갓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중국이 또 갓도 중국에서 중국에 뭔가 비슷한 게 있나 보죠. 네, 우리한테서 다 이렇게 돼.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유태인들 여기 머리에다가 이거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자기네 거라면 우겨보지? 그 비슷한 거 찾아보면 있지 않아? 있잖아요. 유태에다 쓰는 거. 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만한 거죠, 한국. 그러면 안 되죠. 이 마크 진더 테너플레이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복의 날 선포문에서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복은 한국 것이다라는 것에 쇠기를 박아주신 거죠. 네. 네. 아, 학생들이 되게 좀 큰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네. 뉴저지 한 작은 타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힘으로 거기까지 이뤄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막 말하네 막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하고 막 이건 아닌데라고 이제 모두들 화를 낼 수 있고 얘기만 할 수 있지만 이게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그럼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복 참 좋아합니다. 한복을 후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창을 눌러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쁘게 입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한복 입고 그럼요. 네, 뉴욕 미니 진행하는 거죠. 좋죠. 너무 좋아요. 한복을 세계에 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좋죠. 좋죠. 네.